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의 정유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LA 코리아타운 안에 위치한 웨스턴 커버넌트 유니버시티 총장이신 데이빗 오 총장님과 한국에 있는 제주도 캠퍼스 책임자이신 우리 자영진 학장님 모시고 귀한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총장님, 먼저 우리 CHTV 시청자들과 한인사의 웨스턴 유니버시티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학교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유니버시티와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한 윌셔 블루바드에 있습니다. 한국 교육문화원 건물 3층에 저희 학교 캠퍼스가 본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원은 여기 중앙일보 옆에 있는 거기죠. 그렇죠. 예. 예. 중앙일보하고 한국문화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좋은 위치에 그렇습니다. 있군요. 예. 예. 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장님. 저희 웨스턴 커버넌트는 2003년도에 캘리포니아 주교육국인 BPPU로부터 정식 프로그램 인가 학교의 캔디데이시를 받았고요. 그리고 2004년도는 풀 어프로브 받은 종합대학입니다. 가든그로브에서 2013년도까지 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2014년도에 아까 말씀드리는 이 현재의 장소로 저희가 옮기게 되었습니다. 2014년도 1월 달에 현 주소로 옮기게 됐고요. 그리고 2016년도 5월 달에 저희가 연방 정부의 I-20 자격을 인준을 받았고 현재 학생들이 60여 명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총장님, 미국에 사신 지는 꽤 오래되셨지요? 예, 그동안 어떤 일 하셨습니까? 예.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의 길로 가고는 있습니다만, 원래 저는 비즈니스맨입니다. 그래서 1990년도에 미국에를 와갔고요. 그동안 비즈니스를 쭉 하다가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지만, 2004년도에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뭔가 뜻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비즈니스를 열심히 했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좀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의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학교입니다. 예. 벌써 90년도 오셨으니까 우리 미국 사회에 아주 익숙하시고요. 예, 그만큼 크레딧이 있다는 말씀이군요. 아, 예. 우리 자영진 학장님, 예, 지난 금요일 날 JJ 그랜드 호텔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는데 학교 소개와 신학교 또 편목 과정을 또잘 말씀하셨대요. 우리 기자들하고 많은 우리 교민들한테 프레젠테이션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대학에서는 신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과가 구체적으로 한인사회와 또 세계에 공헌하려고 하나님께서 교육으로 주신 일들이라 생각하고, 현재는 제주 캠퍼스에서 이 편목 과정을 시행하고 있고요. 특히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안식년 내 돌아왔을 때에 제주에서 유하면서 이 과정을 패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LA 중심에서도 이렇게 선교사님들이나 또 이런 MDB 과정을 거친 이런 목회자님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오픈하고 있는데요. 이 오픈하는 과정에서 MDB를 과정을 마치면은 미주 총회에서 우리 학교가 졸업하면은 그것을 인준을 받고 거기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저희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 많은 분들이 지리 일들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오고 저희들에게 문의를 오고 있는데 이 일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선교지향적인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매일 약 4천 명 이상 중국 또는 동남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영입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와갖고 한국 제주도에서 신학과정 또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들, 세미나 등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 대학에서도 지금 지난 1월 17일 날 들어와서 약 한 달 동안 교육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주도가 선교 교두보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제주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선교 교두보적인 그 제주에서 저희 대학이 이러한 부족한 점을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이 일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 주변 분의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필요한 것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도 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 대학이 금년부터 구체적으로 이 일들을 더욱 진행하려고 편목 과정을 오픈해서 한인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차학장님. 차학장님 우리 고향이 제주도시지요? 네. 예. 우리 차학장님은 좀 특별한 이런 경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일본 선교사로 오래 계시다가 또 미국의 아리조나에 계시다가 또 우리 LA 한인타운에도 했던 이민교회, 이민사회를 잘 아시는 이런 목사님이 지금은 고향이신 제주도에서 또 후학들을 이렇게 많이 양성하고 계시는데 우리 차학장님 제주도가 정말 참 선교 전초기지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남아 또 중국을 비롯해서 이런 동남아에 있는 많은 우리 한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저는 제가 늘 기도하며 세웠던 일들은 선교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개발하고 이 일들을 통해서 제주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해외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또 그뿐만 아니라 일부러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 이 일들을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그런 방법이 제일 좋지 않느냐 생각하고 준비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데 참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기도 하지만 그러나 현재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네. 예, 저희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학장님한테 이민사회 또 한인사회 또 한국에 있는 한국 교계를 잘 아시는 이런 우리 자학장님이시기 때문에요. 예, 정말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자학장님. 우리 오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런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학은 물론 또 경영학 정말 참 또 특별히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정말 참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예, 학교에 대해서 소개 좀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저희 웨스턴 커버넌트 대학교는 종합대학입니다. 그래서 신학은 물론이고 다른 일반 과목도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도에 어크리디테이션, 연방교육국에서 인정해주는 어크리디테이션을 가기 위해서 일부 과를 많이 축소했고요. 이제 그 어크리디테이션이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사회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학과를 다시 증설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농대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이제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었을 때에 농사를 지라고 하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줘서 이왕이면 선교와 농사를 같이 병목해서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실 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제는 나가서 목소리로 전하는 것보다도 병행해서 그 선교 방송을 통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목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여러 개의
학과가 여러 개 준비가 돼 있는데 이러면은 또 선교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패션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건축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과목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우리 자학장님, 우리 자학장님 우리 CHTV 지도위원으로 계시는데 예, CHTV에서도 우리 자학장님 늘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학장님께서 지금 중국인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연장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네. 그의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작년 저는 2013년 말에 한국 제주도가 고향인데 고향으로 가서 선교 기지 역할, 교도부 역할을 하는 제주의 모습을 보고 중국인들이 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일들이 뭐냐, 또 중국에 있는 많은 신학들이 있는데 또 많은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하고 또 제주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자유롭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도 그러한 기회를 주셔서 한 2년 동안 한 400여 명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2주 또는 한 달 이런 코스로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 있는 그 교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들을 파송하는 일들에 지금까지 애쓰고 있는데 많은 그 속에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오고 최근에는 자기들이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가서 세계 선교 또 각 지역에다가 자기가 있는 민족들을 향해서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생각하고 스리랑카로 나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제주도에 와서 제주도에 있는 중국인 형제들을 구원,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개척 예배 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있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자학자님께서는 또 일선 목회자로 또 선교사로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총장님, 또 학교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한번 해주십시오. 저희가 학교가 설립된 적은 참 오래됐지만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2016년도 7월 달인 썸머 학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뭐 첫걸음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학교가 필요한 부분은 훌륭하신 그 교수진과 그리고 많은 뜻이 있는 학생들이 참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예. 우리 자학장님, 제주도는 우리가 아다시피 정말 참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있고 또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도 거기서 세미나를 했던 이런 좋은 이런 도시라고 알고 있는데 그 도시에서 우리 자학장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좀 소개 좀 더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교육하게 하고 특별히 저희는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미용, 풍선아트, 네일아트, 그 밖에 건축, 냉동, 그리고 제빵, 제과 이런 교육들을 저들에게 습득하게 하고 선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활용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으면 하고 훈련하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관광지로서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그곳에서 자그마한 폐교를 하나를 인수해서 수리하고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그 교실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대학은 선교센터 안에서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기도 지원과 후원과 또 제주에 이 다음에 오시거나 방문해 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환영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지내는 선교 현장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오총장님, 우리 자학장님 이렇게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한인 교계에 또 우리 한인 사회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차례대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그 일반 종합대학이니까 한인만이 아니고 각국 지금 저희 학생들은 한인 학생 전체에서 한 60%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혹은 그 아시아권의 중국이라든지 일본, 몽골, 태국 이러한 인터내셔널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아직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교육 학교로서 그 학생들에게 작은아마 신앙의 씨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 학교를 떠나서 자기의 나라로 간다든지 자기의 커뮤니티로 갔었을 때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 시청자님들이나 혹은 많은 기독교인께서 이 일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비록 저희 대학이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종합대학으로서 I20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그런 학생 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도 갖춰주고 있으니까 많이 애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총장님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렇게 한인 타운에 아니면 한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좋은 그 기독교 송출 방송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도 선교를 담당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지만 이쪽 방송국에서도 특별히 일반 방송이 아닌 기독교 방송으로서 저희와 함께 이 사업을 잘 감당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사학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우리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CHTV와 함께 미디어와 미디어 선교를 우리가 뒤에서 같이 지원하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 보고 협력을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인사회에서 많이 기도해 주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늘 기도한 기도가 선교 현장에서 꽃을 피우고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중앙일보 옆에 있는 한국문화원의 주소를 두고 있는 웨스턴 커버넌트 유니버시티 대학의 데이빗 오 총장님과 제주 캠퍼스 책임을 맡고 계시는 자영진 학장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학장님, 귀한 시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